차량은 올유마이티입니다. 올유마이티 올유마이티 3.5톤 유로6입니다. 유로6 차량 18년식이고 키로수는 10만 6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. 차량 오늘 탄 흡기의 D타입, 인터쿨러 D타입, 그리고 고스트팩 8장, 고스트 냉각수, 파워고스트 냉각 300ml짜리 4병 들어갈 예정입니다. 50% DC 해서 장착을 할 거고요. 장착 후에 시간이 되면 테스트 주행 살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차량 마이티, 올류 마이티 3.5톤이고요. 이 차량이 18년식, 이제 주행거리는 10만 6천 킬로 정도 됐습니다. 길 따라 나가셔가지고요. 직진 계속해서 1, 2차선으로 계속 제가 가라는 데까지 갔다 유턴해서 오시면 됩니다. 옆 차량 오늘 오산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. 저희 유튜브를 한 몇 년 동안 보셨다고 합니다. 그거는 몇 년 동안 보게 된 거는, 동종업계 제품들도 같이 다 보시면서 검토도 하고, 이렇게도 보고 하시다가, 오늘 결정하시고, 저희 피니쉬 모터 결정하시고, 방문하셔서, 지금 50% DC 혜택을 받으셨습니다. 그러셔서, 그래도 정상가보다는 50% DC에서 샀기 때문에 많이 저렴하게 했고요. 이 차량 흡기의 D타입 하나, 그리고 인터쿨러 D타입 하나,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8개, 고스트 팩 8장, 그리고 파워 고스트 냉각수 4통,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. 굳이 세팅값 말씀드리면 정상가격대로 세팅값 얘기하게 되면 이것도 200%가 넘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사장님 뭐 충분히 하실 만큼 하신 거고, 그냥 이대로 그냥 쭉 타셔도 됩니다. 뭐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, 다른 뭐 전화 반전기 이런 것도 관심이 많으셨는데 그런 거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. 저희 제품이 다 그 역할들을 하는 거니까 그대로 타시면 되고요. 이제 느껴지시는 것만, 장착 전후 느껴지시는 것만 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나가는 게 좀 어떠신 것 같아요? 부드러워진 가운데 있어요. 아직 뭐 차다 네. 보니까 네네네 큰 차이가 아직 네 일단 제자리에서 그 핸들 네네 원이 네. 돌릴 때 확실히 네. 핸들이 가벼워졌어요. 핸들 가벼워졌어요? 네, 네. 확실해요. 확실하고 자 차량은 타시면서 계속 좋아집니다. 또 냉각수가 순환하면서 또 좋아지고요.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진동소음까지도 많이 좋아지니까 이것저것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어차피 지금 오산 내려가시면서 또 주행을 해 보실 거니까 저 다음 신호에서 유턴해서 내려갈게요. 분명히 느끼실 거니까 느껴지시는 것만 전화 주시면 그걸 또 이제 참고 자료로 할 것이고,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장착하신 고객님이 직접 타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정확한 후기입니다. 그거는 나중에 고객님들한테 받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서 유턴할게요. 거의 다니시는, 주행하는 길이 거의 비슷한 데를 항상 다니시나요? 예. 그러면 이제 그거 다니는 거 하고, 사장님이 꼼꼼하시니까 연비 체크도 다 하셨을 거예요. 예. 그 연비 체크도 좀 하셔가지고 이것저것 제대로 체크하셔서 정확한 정보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네 고맙습니다, 사장님. 네. 네네.